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4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유튜브에 올릴 초음파 정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2번째 시간 주덕현 선생님의 초음파 정리 토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수요일 알초사를 통해서 정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확대해서 세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자, 정리를 드리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심장초음파 제20기 이규철 원장님이 진행합니다. 2020년 2월 12일에서 16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심장초음파에 입문하시는 선생님을 상대로 이규철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교육장소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을 USB에 담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는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로 연락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연락할 내용은 용초사 46기입니다. 2020년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복부전형역 갑상선 경동맥 갑상선 FNA까지 진행합니다. 2주간 8차례 그리고 6명의 선생님으로 실습 2주 교육이 되겠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DVD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에 선생님께 알려드릴 내용은 이것이 바로 DVD가 용초사 참여하시는 분들 선물로 드리는 DVD입니다. 복부 전형역 갑상선 경동맥의 스캔법이 요 USB에 들었습니다. 용초사에 참여하시면 선물로 드리고 요것만 단독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동현 선생님이 40일째 여자 목이 붓는 증상으로 갑상선 초음파했습니다. 우측 갑상선에 6mm 크기의 재에코 결절이 보이고 경계는 불명명하고 미세스케어를 동반하고 있는 결절입니다. FNA 적응증이 되는지요? 당연히 적응증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아래 혈류가 조금 증가되어 있는 결절이 관찰되고 이 결절은 갑상선 기능과 연관이 되는지요? 아주 갑상선 기능 검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상선 횡단상에 경계가 불규칙한 재에코 결절이 있죠. 요 결절은 미세스케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요 한번 보겠습니다. 종단상 있죠. 재에코 결절이고 내부에 미세스케어가 보입니다. 이 결절은 K티라더상 로스 하이서스피션 결절이고 갑상선 유도함이 없어진 됩니다. FNA 대상이 됩니다. 몸 밑에 결절이 있죠. 요 결절은 헤테로지너사죠. 요 부분은 아이소에코 결절이고 요 부분은 재에코 결절입니다. 경계가 비교적 맹료합니다. 그래서 요 결절의 세포지는 경계분에 헬리오신호가 있고 내부에는 선상 헬리오신호가 있지만 그렇게 중간에 헬리오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결절은 로서스피션 노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에서 결절된 헬류신호는 이 액티비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요 헬류신호가 보인 데는 이 결절의 바이브란 티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류가 많다고 해서 갑상 기능 항진증 또 없다고 해서 저하증은 아닙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